지난 2021년부터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청주시 북부권 환승센터 주차장의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발전 용량은 410kW급으로 20년간 4,9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중 절반인 7천만 원을 157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내년부터 학업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붙여진 이름도 청주 희망 그린 발전소입니다. 청주시는 발전소 부지를, 시민단체는 운영을, 지역업체는 발전 설비를 제공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만든 수익금을 지역사회 장학기금으로 기여함으로써 나눔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희망 그린 발전소는 자치단체와 기업 시민단체가 지역 최초로 시도한 친환경 에너지 공익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발전소 추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발전 설비를 지원할 지역업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주민 민원 등으로 부지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햇빛 발전소, 그러니까 시민들이 조합원 형태로 참여하면서 조금씩 출자해서 이 힘으로 이제 공익형 태양광 발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민단체 등은 재원 마련을 위한 시민 펀딩을 통해 발전 설비의 증설이나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